지금은 2시 52분. 꼭 운동하러 갈 거예요.
7시 40분. 원래 진짜 뇨끼보다 맛이 없어. 다음에 뇨끼 맛있는 데서 먹어봐. 헬로. 저 오늘 저녁에 아바타 영화 보러 가기로 해가지고 이제 준비하고 나가려고요. 12월 31일에서 1월 1일 넘어가는 날 영화관이 있어 보고 싶어요. 운전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재밌었어. 오늘은 1월 1일 떡국 먹는 날. 그냥 간단하게 떡국 만들 거예요. 간단한 버전. 뭔데? 되게 끓여. 일단은 카페 가서 책을 읽고 올 거라 카페까지는 안고 가고
돌아올 때 산책하려고요. 다녀오겠습니다. 손 뭐가 다르네. 손 반대쪽. 오 오늘 카페에서 버풀이 예쁨을 잔뜩 받아가지고 아린이한테 선물해주고 가려고요. 도넛. 버풀! 저녁은 가자미구이. 씻고 와서 후식으로 아까 사온 도넛 먹을 거예요. 첫땅! 말차는 좀 나중에 먹고 얘를 먹어보자. 내가 사실 도넛을 별로 안 좋아해. 안 느끼하다. 나 노티드보다 맛있는 것 같아. 와서 오 얘 맛있겠다. 엄마 이거 말차 진하다. 말차가 진짜 맛있다. 다음에 가면 말차도 사 먹을 듯. 이거는 어제 아이바크 어제 영풍문고에서 산 책이고 이거는 팝업 스토어 같은 걸 하고 있길래 풀이 닮은 그림이 그려진 떡 메모지랑 나 호랑이 띠라 호랑이가 복주머니 들고 있는 거 이렇게 해서 사왔어요. 제가 2021년을 보내면서 2022년에는 2021년보다 두 배 더 읽고 많이 쓰자라고 다짐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장르인 소설책 위주로 많이 읽으면서 책이랑 좀 친해지는 그런 시간을 가졌거든요. 2023년에는 소설 장르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 책들을 좀 다양하게 많이 읽고 또 필사도 열심히 하고 그럴 생각이에요. 그래서 이제 이거 떼줄 거고 2023년의 첫 책은 스틱을 볼 겁니다. 이 스틱이라는 책은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인 뿅그리님이 추천해주신 책인데 그 영상 보고 제일 읽고 싶은 책이었어가지고 이 책을 서점 가서 바로 구매해 왔어요.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